먼저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명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자정부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오신 부처, 지자재, 저희 같은 기업들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저희 KT도 획기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KT도 1990년대부터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보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CT 강국으로 이바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보 시스템이 UN에 아까 말씀드린 데서 전자정보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을 차지한 걸 돼 있는데 저는 사실 2016년도 1등할 줄 알았습니다. 네, 다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순위가 밀려 있긴 하지만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물결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도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타임입니다.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도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한 차원 더 높여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KT도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 2002년도 월드컵을 통신망을 운영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시범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최신의 ICT 기술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차원이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정부 50주년을 축하드리며 국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자정부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